임영웅 씨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. 이제 꽁숭아학당 나머지 서른 나의 빈잔에 채워주 나의 빈잔에 채워주. 잘 모르는데 임 영 영 웅 웅 서른 올해 딱 서른 올해 서른 6월 16일 생일입니다. 6월 16일 네. 그래 내가 대충은 알아 얘는 임영웅이 뭐 요번에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에서 1등 먹은 사람 아니야? 네 맞아요 생각이었어 이 사람 운세?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이는지 병자년 아니면은 앞으로 3년 이 영웅 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글쎄 좀 고생을 초년에 많이 했다 눈물로도 많이 흘려야 되는 사주고 그리고 어이됐든 간에 부모 한쪽을 내가 일어나는 수전이거든 네. 그래서 내가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진짜 피눈물을 흘린 거야 그리고 어이됐든 간에 이 사람이 15, 16, 17서부터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연예계 쪽에 우연치 않게 자기도 끼가 있어.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 내면적인 이런 끼보다는 속으로 있는 끼를 갖다가 그래도 누가 이렇게 도움을 준 거지. 그리고 자기가 손발로 많이 노력을 했지. 그러다가 얘 이 사람이 25, 26, 27에 그래도 이제 어떠한 이런 쪽으로 그 전서부터 조금 노력은 했지만은 25, 26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운기가 뜨다 보니까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 29에 했었나? 진짜? 응 올해 했나? 작년에 했나? 작년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29에 했지 네. 그러니까 이거를 29이라고 해도 요때 딱 준비한 건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네. 보통 내가 봤을 때 2, 3년 준비했을 거야 그러다가 그래도 얘가 어이됐든 영웅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1등까지는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. 이 사람도 못하고 매니저도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미스터 트롯 나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신감이 붙은 거는 이게 조금 많이 조금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그 내가 다 뚜렷하게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다.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부터 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. 그래서 올 내년은 대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. 금전은 버는데 집안에서 조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잘해라 이런 말이 나온다. 네. 그러니까 집안에 잔돌이 잘하고 나면 괜찮다 그래. 애는 참 불쌍해. 영웅 씨란 이분은 자체가 불쌍해. 어이됐든 간에 집안에 조금 안이 좋은 기운은 돈다 그랬어. 금전 쪽으로는 괜찮은데 내년 후년 32이지? 31, 32에 가서는 금전에 조금 손실을 봐. 이 사람 영웅 씨라는 분이 있고 또 남자가 한 분, 두 분, 세 분 이렇게 남자가 셋이 연관이 돼 있어. 그러니까는 뭐 투자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내가 갔던 길을 꾸준하게 그래도 2, 3년은 더 가라.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어떠한 거를 시작한다고 이 사람이 참 조심 어떤 성격이냐면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하는 성격이야. 네. 그래서 어떤 거에 뭐 투자를 막 함부로 하거나 이러진 않아.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영웅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지금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5년, 6년, 7년 정도는 모아가지고 이 사람 뭐 이렇게 땅 같은 것도 사고 싶은가 보다. 어쨌든 부모의 묘자리든 산자리든 뭐 고향 산천에 가까운 데다라도 집을 하나 사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올해는 조금 몸수도 조금 건강도 잘 챙기고 원래 연예인들 바쁘니까 네. 연예인들 바쁘니까는 그 대신 32살에는 금전 문서 조심하고 아, 네.